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를 맡게 된 GE 커맨센터 팀의 전혜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커맨센터의 간략한 소개와 탄생 배경, 그리고 커맨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약 20개 이상의 병원들 중 존스홉킨스 병원을 예로 들어서 문제 진단부터 해결까지 어떻게 커맨센터가 도움을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런칭했던 3개의 대표 병원 등을 통해서 실제 어떤 수익을 내었는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뒤이어 커맨센터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뮤랄 솔루션 소개가 간략하게 있겠습니다. 커맨센터의 소개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앞서서 저희 첫 사이트였던 존스홉킨스에서 설치된 캐퍼시티 커맨센터 관련 영상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The Johns Hopkins Capacity Command Center. And the purpose of this center is really to help manage the flow of patients into and through the hospital. The idea first came about when we were talking about knocking a wall down between two groups that needed to talk to each other in order to make patient flow most efficient. And believe it or not, even though they needed to talk about every single patient, they would communicate through phones and faxes and emails rather than just be able to turn around and talk to each other. That's what's new and different here. It's not just the command center. It's an entirely different approach to managing day-to-day operation.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125 years ago in 1889, when we opened the hospital, the founding partners and fathers and mothers of this system were really here, groundbreaking, and created a new way of delivering healthcare. And I think we're doing that today with this. We're really setting the stage for the next 125 years of Johns Hopkins medicine. What GE brings to the table is two things in a big way. It's their technology and taking and using our data to present information in ways that we have never historically been able to present it. ERT, do you have a medical emergency? And it's taking data and pulling it together and giving it to me in one picture snapshot to be able to help us with predictions and be able to manage information differently. 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의 존스홉킨스 병원의 경우 현재 22개의 화면들과 30명 인원의 기존 병원 인력들이 캐퍼시티 커맨센터라는 통합관제 센터에 상주하여 발빠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존스홉킨스에서의 성공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는 15개 중대형 병원들과 영국,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도 최근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설치된 병원들은 제 각각 병상수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오퍼레이션적인 문제들이 각기 다양했기 때문에 커맨센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원타임 프로젝트가 아닌 병원마다의 사정에 따라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며 탑재된 머신러닝을 통해 설치 후에도 병원이 오너십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플랫폼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커맨센터는 전 세계 병원들이 호소하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공통적 문제에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에 비해서 전체 운영 마진은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동시에 환자의 고객 만족과 안전에 관한 정부 규제가 타이트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 병원들의 가동률은 평균 990%를 육박하며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공통적이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균 1,000명의 환자를 2.2명의 의사가 전담하고 있고 이 숫자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인력에 비해서 수요는 너무나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 한 명이 평균 16번의 외래 진료를 받는데 이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용을 하고 리소스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전체 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과연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흩뿌려져 있는 환자 데이터를 각 병원의 행동 양식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화면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커맨센터를 통해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존스홉킨스의 커맨센터 상주 인력 배치도인데요. 커맨센터의 구성 요소에는 방금 시청하신 영상에서의 물리적인 통합 관제실에 설치된 화면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 결정권자가 어느 화면을 담당하여 상주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상주에서 담당하신 화면에서 어떤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었을 시에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모든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들을 구축하시는데 GE 헬스케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업체를 통해 개발하신 대시보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기존의 대시보드들은 계속 알러트가 깜빡거리지만 실제로 그 알러트에 대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또는 어떤 알러트부터 처리해야 할지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병원들의 각 부서들이 이 각자 사일로로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병원의 각 부분의 의사결정권자들을 한 데 모아놓고 커맨센터라는 하나의 중앙 허브 또는 관제탑으로서 수행하는 이 역할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언을 드리자면 커맨센터에 걸려있는 화면들은 PC나 아이폰, 아이패드 등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커맨센터 밖에서도 화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주 인력이 아닌 관련된 다른 의료진들도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따라 퍼미션, 권한 설정이 가능해서 해당 화면과 관련된 관련자들만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짧게 커맨센터라는 프로덕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런칭을 하시게 되면 기존 런칭된 커맨센터처럼 바로 임플리멘테이션 및 설치를 하는 그런 프로덕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커맨센터가 해당 병원에 맞춤으로 커스터마이즈 되는 프로덕트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저희 팀이 하는 일은 해당 병원의 과거 입퇴원 및 환자 데이터 2년치를 저희가 분석한 후에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병원 오퍼레이션 관련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위해 병원 전체 의료진과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받아보는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의 시뮬레이션 엔진을 돌려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커맨센터라는 전담 조직이 운영되게 됩니다. 이 진단 과정은 통상적으로 커맨센터의 런칭 바로 직전에 이루어져서 병원의 큰 방향을 잡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새롭게 병동을 구축하실 때 몇 개의 병상을 오픈해야 하고 임상 경로에 따라 이미징 장비가 설치된 검사실을 어디에 위치해야 효율적인지 등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런칭 이후 원하는 ROI와 결과를 내고 있는지 진단하실 때에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첫 런칭 사이트였던 존스홉킨스 병원의 캐퍼시티 커맨센터의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을 상세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존스홉킨스에서는 정해져 있는 제한적 리소스와 컨트롤할 수 없는 환자 유입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병원의 전체 캐퍼시티를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 유입 시 한 번에 적절한 병상과 대기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어썸션들에 따라 본따고 싶은 전문가 조직을 찾아왔는데요. 기존의 공장, 팩토리와 같은 프로덕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에는 병원이라는 오퍼레이션 조직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았고요. 오히려 병원의 상황이 마치 항공 관제탑에서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에스컬레이션 및 프로토콜들을 본따왔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존스홉킨스에서의 런칭 직후 저희가 과거 2년치 데이터를 받아와서 분석한 결과 존스홉킨스에서는 전체 병원에서의 디맨드, 즉 유입되는 신규 환자 및 병원 내의 환자 이동을 포함한 모든 축적된 수요들이 병원의 유틸라이제이션이 85% 정도 되었을 때부터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병원의 수용 능력 또는 throughput을 컨트롤하려면 우선 가장 많은 환자들이 최초로 유입되는 응급실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X축이 가동률, Y축이 대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존스홉킨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빈 병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90% 이후부터는 티핑 포인트처럼 유입되는 환자들을 이전처럼 소화시킬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후에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응급실에서의 과밀화 상태를 그 다음 임상 경로인 입원 병동 또는 검사 및 체열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환자의 재원 일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운스트림 임팩트가 지속되면 이 티핑 포인트까지 도달한다는 결론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존스홉킨스의 병원 전담 조직 그리고 저희 GE 커맨센터 팀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응급실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응급실 이후의 임상 경로, 즉 입원까지 이루어지는 환자들의 병상을 찾는 문제, 병원 내 환자가 확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었던 외래 클리닉의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 등 코홀트 전략, 배드믹스 알고리즘 전략 등과 같은 추가 리소스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로 테스트를 한 이후 커맨센터에는 어떤 화면을 사용할지를 정하고 어떤 프로토콜로 액션을 취할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존스홉킨스에서 선정한 화면 중 하나인 ED 스냅샷이라는 화면입니다. 기존의 대시보드와는 다르게 응급실 이후의 임상 경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이 기존의 대시보드와는 좀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응급실 전체 또는 각 구역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모든 화면은 약 3초마다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리얼타임 화면입니다. 좌측 하단의 Care Progression에서는 응급실 이후 입원 결정과 같은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알러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응급실 내에서는 타 진료과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시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눈에 파악하고 전화 통화를 여러 군데 걸쳐서 하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가 조회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이 화면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응급실 화면 이외에도 현재 50개 이상의 화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병원의 원활한 트루풋을 기대하려면 한 구역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환자의 유입부터 퇴원까지 아우르는 전체 오퍼레이션을 면밀히 살피고 더 나아가 예측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병원 전체의 병상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진료과별 센서스, 즉 현재 유입된 환자 수, 그 옆에는 OCC, 현재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옆에는 대략 3시간 이후에 앞으로 3시간 이후에 병원 내 일어나는 다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예측 가동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사용 가능한 병상들의 청소, 예약 현황 등의 자세한 병상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병상의 수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들은 원하시는 UI대로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과거의 데이터들도 우측 상단의 설정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존스홉킨스의 캐파시티 커맨 센터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화면들 포함해서 첫 1년간은 3개의 화면들로 시작해서 현재는 22개의 화면을 구축해 왔고요. 이에 따른 병원 조직의 행동 양식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보시는 가동률과 같이 커맨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당시 86%였던 병원 전체 가동률이 커맨센터 런칭 1년째에는 90%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여드린 큐잉 이론과 관련해서도 평균 6시간의 대기 시간을 자랑하고 86%의 유틸라이제이션 때에 티핑 포인트가 왔었다면 커맨센터 런칭 이후에는 병원의 전체 리소스가 91% 정도 가동되었을 때 되어서야 더 이후에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환자의 평균 대기 시간도 6시간에서 4시간 이하로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의 캐파시티로 계산해서 달러 밸류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요, 총 16개의 병상에 달하는 캐파시티가 생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가치였습니다. 16개 병상이 사실 하루만 봤을 때는 큰 가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1년치로 계산을 해보면 병원 운영진 입장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큰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방금 보여드린 수치들이 전체 평균이었다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각 임상 경로별 결과값들도 구해봤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입원 환자의 전체 대기 시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감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존스홉킨스의 경우 전체 캐파시티를 늘려서 궁극적으로 최대 수익원인 수술 건수를 높이고자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OR에서의 대기 시간 및 턴오버 시간이 감소하면서 더 많은 수술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보여드린 수치와 같이 각 고민했던 문제들에 있어서 수치적인 결과로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6년 첫 런칭 이후 지금까지도 커맨센터를 통해 3:1이라는 ROI를 낼 만큼 좋은 결과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포함 커맨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 병원 3곳을 추려서 실질적 ROI와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존스홉킨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런칭한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험버리버 병원입니다. 이곳과 같은 경우도 병원 전체의 캐패시티 및 과밀화를 호소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초기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병원은 항상 100% 차 있어서 개선 여지가 적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점, 평균은 86%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되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에 기존의 인력을 적절하게 재분배하는 작업과 함께 1년 동안 커맨센터를 운영한 결과 추가 병상이나 인력과 같은 리소스 없이도 56개 병상에 해당하는 병원 수용력을 창출해내었습니다. 커맨센터 관련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 GE에서 디지털 관련 런칭한 프로덕트인 뮤럴 솔루션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뮤럴은 GE 헬스케어에서 출시한 데이터 통합 원격 모니터링 특화 솔루션입니다. 커맨센터가 병원 오퍼레이션과 임상의 통합 솔루션이라면 뮤랄은 환자의 데이터를 통합으로 원격 임상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세분화된 프로덕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뮤럴은 단일 의료기관 내 복수 진료과 또는 복수 의료기관 간 감염 환자, 응급 환자, 중증 환자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최적의 진료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뮤라를 통해 저장된 빅데이터는 환자의 기본 활력 징후, 심전도와 팩스를 포함하여 HIS 데이터 분석을 통한 클리니컬 디시션 서포트를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뮤럴의 모니터링 타일에서는 총 5가지의 펑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디오 앤 라디오로지 이미징 진단 영상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카디오로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모트 모니터링 기능은 오디오,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24시간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원격지에 협진 및 자문 의뢰를 할 수 있고 환자의 동공까지 비디오를 확대하여 환자의 상태를 함께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병원과 원격. 세 번째로 모듈 익스텐션 기능이 있는데요. 응급이나 중증, 감염 관련 소프트웨어 번들을 기반으로 진료과 맞춤형으로 환자의 활력 징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상태 변화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Population Surveillance 기능입니다. 고위험군 환자의 우선 관리에 적합한 스크리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뉴스나 소파 등 실시간으로 고위험에 대한 사전 식별 및 우선순위 설정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페이션 스냅샷 기능은 HIS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임상 보조 솔루션을 제안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또는 호출기로 알람을 전송하여 의사결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추후 뮤럴을 통하여 수집된 빅데이터는 AI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뮤럴 플랫폼에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업로드 AI 디벨로먼트 툴로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문의사항 있다면 화면에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뮤럴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뮤럴 시스템은 결국은 원격 모니터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원격 모니터링과 이 온라인 대면 진료 관련해서 뭔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수가도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 수가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먼저 그 기존에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워낙에 이 온라인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의료법적으로는 의료법 34조에서 원격 모니터링, 즉 원격 협진 또는 원격 자문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디어나 이런 일반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이 구별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구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지의 의사와 그다음에 현지의 의사, 그다음에 환자가 협진을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의료법 34조에서 이미 합법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또는 온라인 대면 진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는 합법인 상태이고
이게 지금 국회를 통과될지 말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 원격 협진 또는 원격 자문과 온라인 대면 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 뮤럴 솔루션은 바로 원격 모니터링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가면인데요. 2020년 7월 1일부로 해서 수가가 통과가 되었고요. 협진료 또는 자문료가 11,000원에서 34,000원에서 38,000원 사이로 수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코비드-19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뮤럴 시스템이 이러한 감염성 질환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번 답변하고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뮤럴 솔루션은 일단은 비대면 진료 쪽은 아니고요. 원격 모니터링, 즉 원격 협진 또는 원격 자문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 응급 또는 중증 환자 또는 감염 환자에 대해서 의료진의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뮤럴 솔루션은 그 원격으로 리모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적으로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말은 그 안에 데이터가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임상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뮤럴 솔루션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커맨드 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요. 이게 그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커맨드 센터의 머신 러닝이 이게 과거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IT적인 재반 사항이 뭐 필요한 게 있나요? 네, 저희 커맨드 센터를 저희가 소개를 할 때마다 저희가 많은 병원에서 그런 질문을 자주 들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런칭한 커맨드 센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병원들에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HR7을 기반으로 EMR이라는 통합된 서버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4개, 15개 같이 EMR 외에도 이제 그 뭐 에픽이나 써너 같은 서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통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그거를 다 이제 HR7을 기반으로 메시징 데이터셋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웹 브로드캐스트 기반으로 그쪽에서 한번 쏴주시면 정해진 뭐 패스워드 아이디를 통해서 저희가 열고 일단 테스트 기간을 한 몇 번을 기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통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이 갖고 있는 대형 병원이 갖고 있는 그 EMR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 게 아까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보여줬던 화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보니까 한 50개 정도 화면 개발이 또 이미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뭐 이외에 런칭된 병원에서 많이 쓰는 화면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 공유가 아마 지금 안 돼서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 이미지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캐패시티 스냅샷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상을 바로바로 이제 차지를 하고 어떤 병상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병원에서의 전체 캐패시티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제 사용을 하시고 직원분들이 그거에 좀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병원에서 병원별로 아마 문제를 호소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OR이라든지 뭐 이미징 장비의 가동률에 있어서 좀 부분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그 문제별로 저희가 타일을 다 가지고 있어서요. 그 50개 되는 타일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하셔서 그 다음에 그거를 타일을 사용하시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로 기존에 이제 런칭된 커맨센터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파운데이션 타일이라고 해서 3개 정도의 타일로 먼저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병상 임상 경로당 원하시는 타일을 선정하셔서 2차로 한번 돌려보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키스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한 1년 동안은 3개의 타일을 사용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년 추가를 하셔서 현재는 22개의 화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마다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네. 이 커맨드 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까 보셨던 존스 홉킨스 캐파시티 커맨드 센터 영상에서는 22개의 화면이었고 30개의 전담 인력이 있었어요. 30명의 전담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한 화면당 분명히 이거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니터링 인력, 모니터링에 관련된 인력일 수도 있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을 추구해야 할지 의사 결정권자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 화면당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상주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인력은 지금까지 저희가 런칭을 해온 바로는 추가적인 인력이 아니라 기존의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인력 기존 인력에서 저희가 상주하도록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 커맨드 센터 관련해서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이 커맨드 센터의 전체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일개 병원, 단 하나의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권역센터가 있고 주변에 지역 응급의료 센터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또는 이 내셔널 와이드 국가적으로 중앙 응급의료 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 응급의료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예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 올해에 런칭한 커맨센터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에서 이제 이번에 런칭을 했었고요. 300개 이상의 병원들을 연계를 해서 지역 네이션와이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런칭은 이번 올해 하반기에 저희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자의 내부 트랜스퍼뿐만 아니라 외부 트랜스퍼까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적시에 응급 환자들을 다 배치를 할 수 있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데이터적으로 또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런칭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저희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주에서도 이렇게 지역 연계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요. 커뮤니센터는 이제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이 조금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뮤럴은 좀 인상적인 측면에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뮤럴 솔루션도 단일 병원 내에서 뭐 응급실, 응급중환자실, 또 다른 MICU, SICU, 또 다른 병동 이렇게 리모트 모니터링도 가능하지만 복수기관에서도 각각 원하는 병원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레곤주는 굉장히 크거든요. 오레곤주에서 다수의 병원이 데이터를 묶어서 뮤럴 솔루션을 이용해서 임상적으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이 뮤럴 시스템이 혹시나 이제 원격 진료하고 좀 그런 비슷한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리마인더를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제 원격 진료. 이게 학술적으로는 구별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일반 분들께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원격 진료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비대면 진료. 그러니까 현지에 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체 의사가 있어서 1대1로 진료를 보는 형태, 온라인 대면 진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위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법 34조에서 현지의 환자와 현지의 의사가 있고요. 원격지의 의사가 있어서 원격으로 서로 모니터링을 하는 협진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서로 겹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예.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질문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